저는 지금 오늘 피쉬엔 가서 성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31번 플랫폼인데 지금 시각 5시 40분? 차는 5시 59분인가 출발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트레인 31번 멀다 멀어. 아, 8분 남았다. 30, 31. 저거네. 다행히 안 늦었네. 놓칠 뻔했어. 파이널리 도착스. 산에 눈이 안 녹았네. 아, 2시간 동안 열심히 도착했습니다. 버스 타야 되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 보면 저기서 타는 건가 본데? 티켓은 편도 4.8유로 버스에서 살 수 있고. 일본인들이 진짜 많네. 저기 위에 성 꼬다리가 보이고, 매표소는 여기로 쭉 가시면은 나올 겁니다. 메이비. 이렇게 아침부터 줄 서. 다들 참 부지런하네요. 8시 반에 문을 열어주네요. 예약 안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방금 티켓팅 구매를 했고, 티켓팅은 8시 반부터 가능합니다. 일찍 오면은 우리 한 10분 기다렸나? 아, 13유로고 여기는 가이드 없이는 내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가 입장하는 시간에 같이 맞춰서 입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10시 20분 거 오디오 가이드로 선택을 했고, 한 바퀴를 돌아봐야 되나? 얘가 뭐라고? 호벤슈타인? 호벤슈가. 아하. 와, 씨. 우와, 이런, 시기다. 이런 거지. 이런 거 보러 오는 거지. 여기도 오리들도 꽤 있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얘는 호엔슈방가우 성이라는 성입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 얘는 한 세컨드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한국 안 가요 저는. 아, 저기 성이 조그맣게 보이네. 노슈반스테인 성은 30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기 진짜 크다. 아씨, 이게 마차가 다니니까 말똥도 시원하게 갈겨놓고 가네. 아,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더워요. 30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여기로 가나 보다. 와, 멋있네. 와우, 핸드폰 떨어지면 좆되는 거야. 어우씨, 무서워. 와, 여기, 아, 바닥 봐. 와. 저희는 428. 10시 20분 거.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사람들 대기하고 있네요. 아, 저기서 티켓 찍고 들어가나 봐. 내부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최선일 거예요. 시간 딱 되니까 입장하네. 30이라는 줄 알았어. 답답하니 맛있네. 지금 다리는 보수 중이라 못 가는 것 같아. 그래도 근처까진 가봐야지 뭐. 노이슈반슈타인성 투어할 때 이어폰 가지고 계시면 개편합니다. 꼭 가지고 오시고, 블루투스 안 되고 꽂는 거만. 블루투스 안 되니까 꽂는 거로 가져오고. 아, 이제 거의 다 왔으면 좋겠다. 여기 오실 거면 편안한 신발과 그리고 가벼운 복장. 거의 등산인데?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저기 또 길이 있나? 저기 몰래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 다리 못 들어오게 막아놨거든. 그냥 겨울이라 막아놓은 것 같아. 보여요? 보여요. 여기 산은 진짜 백장 찍고 왔어. 와, 되지는 거야 여기. 좆되는 거야 이거. 이거 올라다가. 다 했네 오늘 할 거. 여기 진짜 위험한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네. 사실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데잖아. 헛헛헛헛헛다. 아, 이 머리카락 많이 걸렸네. 맞네요. 여기 머리카락이 막 우와. 머리카락이 많이 걸렸어 여기 들어가다가. 보자. 아니 사실 성 내부 13유로 보고 13유로 내고 버는 거보다는 여기 13유로 내고 버는 게 나은 것 같아. 저기 뚫어주고 네. 안전장치 설치해놓고 네. 포토존 하는 게 낫지. 자, 오늘 이제 노이 슈반 슈타인 성을 보고 내부도 봤고 방금 저기 불법 루트를 통해서도 봤는데 후기는 태어나서 이런 풍경을 처음 봐. 진짜 보는까지야. 우와! 보자마자 우와! 와, 이게 진짜 독일 최고 예쁜 유럽 최고의 성이구나 싶더라고요. 다만 지금 뭐 눈도 안 쌓였고 좀 아쉬워.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예쁠 땐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하다. 봄, 여름이나 이제 눈 쌓인 겨울 같은 경우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언제든지 와도 이 풍경은 아 따봉입니다. 따봉. 편도 2시간 해서 올만하지. 올만하지. 무조건 올만하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네. 와, 줄 엄청 기네. 현재 시각 1시 7분. 지금 줄 서서 들어가면 4시 15분 거 들어야 돼. 4시 15분 와서 성 두 개에다가 박물관까지 다 볼 거면 진짜 아침 일찍 와야 되고. 맞다 맞다. 아침 일찍 와서 다 돌아야 한 3시 지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해보니까 굳이 호이슈반가우. 호이슈반가우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바리아 왕실 박물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도 스킵하고 그냥 호수 산책하고 투어하고 많이 걷고 포토존 갔다 오면은 딱 될 것 같은. 딱 될 것 같은 한 5시. 그리고 남들 안 갈 때 먼저 집에 가는 거지. 몇 걸음 걸었다고? 16,400걸음. 위넨부터 여기 하는데 16,000 거의 한 2만 보 걷겠네 오늘. 돌아가는 버스는 이쪽에서 타는 것 같아요. 버스 리칭 피션. Here bus to 피션. 여기네. 엄청 잘했거든요. 뭐지? 왜 2.4지? 아까는 4.6 아니었나? 4.8이었어. 4.8 그래서 9.6이었구나. 둘 덤탱이 먹은겨? 돌아가는 기차는 거의 매 시간마다 있어가지고 시간대 잘 골라서 오시면 되고 이게 기차가 편도 23유로 왕복 46 입장권 13, 59 한 60유로 먹을 거 빼고 한 60유로 들었는데 60유로면 얼마지? 한 8만원 되나? 8, 9만원? 아 그럼 투어랑 거의 차이가 없네 가격은. 방금 찾아보고 간 건데 바이에른 티켓이라고 고속열차 빼고 일반열차랑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가격은 한 25유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용을 해서 왔으면 버스비랑 기차비 해가지고 25유로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냥 생돈 주고 왔네? 70유로 주고 온 거네? 아, 멍청이가 따로 없구나. 여러분은 꼭 바이런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오세요.